먼저 기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알고자 하는 것을 보면 크게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질문합니다. 먼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지원 동기는 자율형 양식이 아니면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다양한 회사들을 지원하는데 그 회사들마다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원 동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회사만 지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명확함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우리 회사만 지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도 지원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같이 지원을 했으면 어느 회사를 오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이 회사를 가야 될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뭡니다. 라고 하는 게, 지원 동기가 되겠죠. 다른 회사를 합격을 해도 제가 여기에 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 명확한 이유가 뭡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명확한 동기, 지원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내가 그 직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표현을 써주는 것이 그 분야에 만나보고 싶은 그런 자소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함께 일할 때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뭐 단점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격의 장단점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과연 이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겠죠? 어떤 분들은 뭐 성격의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알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거는 이 지원자가 정말 자기가 지원한 분야, 그 회사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하고 같이 조직을 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적합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R&D에 지원하는 사람이 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취미입니다. 영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네, 저는 사고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적합하게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장단점을 물어보는 거는 이 사람이 조직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지 또그 분야에 나름대로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끈기 있게 실행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험. 사실 기업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도전과 그 목표를 설정했던 것을 한번 끈기 있게 실행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자, 이 질문은 왜 할까요? 사실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기업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도전이라는 것,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회사가 이걸 보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적어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왔을 때 충분히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아웃풋을 낼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자기가 그 분야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자기소개서의 도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 사실은 면접을 가든 자기소개서를 쓰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많은 학생들,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가 가장 쓰기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준비와 분석, 그리고 조사가 돼 있지 않으면 쉽게 할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년 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입사하면, 앞으로 뭐 열심히 선배님한테 일을 배우고, 3년 지나면 제 분야를 마스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에는 후배를 육성하고, 10년 후에는, 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10년 후 자기 입사 포부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회사마다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지원한 분야의 10년 후의 포부를 물어보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방향성, 소신을 갖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네, 뽑아주시면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기 위함이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는
고민하시고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스스로 확신이 있고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보여져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저는 첫 번째, 내가 가는 분야가 무슨 분야인지, 특히 우리 영업 분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라는 그 직무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 분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필요한 역량을 보통 우리는 세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기타, 나머지 아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해외 영업에 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과 조사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산업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 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매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물론 신입사원부터 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시장 조사와 기업을 분석을 하다 보면 매출 계획과 전략에 대한 수립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근 3개년 우리 회사의 매출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영업 이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어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스킬, 경험 같은 것을 여러분이 녹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에 또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볼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고객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고객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고 고객하고 맞춰서 같이 우리 회사에 대한 제안을 할수 있는 그런 고객 대응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객 대응 능력이라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영업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영업사원 갑니다 하면은 물건 팔러 다닙니다, 뭐 무슨 보험회사에서 아메 영업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죠. 영업은 전략을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출하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회사의 A부터 Z까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챙기는 일이 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매출 계획이나 전략 수립을 해야 된다, 고객 대응을 한다, 납품 출하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자, 시장 조사를 하고 우리 고객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하려면 적어도 그 산업에 대한 기반 산업을 조사를 해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제약에 관심이 있다, 특히 이제 앞으로 2, 30년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이 제약인데, 내가 제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최근 제약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특허 만료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같은 이런 복제약의 시장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넘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이런 파머징 시장으로 약진되고 있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 수요가 연장되면서 이러한 제약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사들, 뭐 녹십자, 종근당, 삼성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신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시장 분석을 했다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최근 바이오 산업은 이러이러한 트렌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 제네릭, 이렇게 복제약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브릭스 시장을 넘어서 파머징 시장으로 약진을 하면서 못 사는 나라의 원약보다는 값싼 바이오 산업, 이런 복제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트렌드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는, 우리 뭐 종근당은, 우리 녹십자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의 기술 투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업사원으로서 정말 시장을 분석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산업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회사가 봤을 때 가장 뽑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경상계열을 전공을 했다고 하면 매출을 분석하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매출 이익이 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 그런 지식이라는 측면. 또 내가 실제 고객 대응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실제 학부 때, 학교 다닐 때 이러이러한 부분의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제 역량을 키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면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납품이나 출하를 하기 위해서 성향 측면에서, 아, 네, 저는 꼼꼼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고객들하고 항상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일, 시장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매출에 대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식,
그리고 고객을 대응했다라는 뭐 내가 학부 시절이나 학교 때 경험, 그리고 납품이나 출하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 성격,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직무 분석, 필요 역량을 여러분이 꼭 분석하고 그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앞으로 해야 될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분명히 영업 담당자들 또는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분야에 대한 기업이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